저 멀리 벨기에에서 열심히 육군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땅에 있는 타이어를 번쩍 뜹니다. 모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위로 들었다가 앉았다 들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열심히 합니다. 소위 땅에서 제대로 구르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차별 없이 훈련에 임하고 있는 이 여성, 다름 아닌 벨기에의 차기 왕위 계승 1위인 벨기에 공주입니다. 전통에 따라서 군에 갔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육군 훈련소에 들어가서 1년간 똑같이 훈련을 받는 건데요. 지금 위장크림 바르는 솜씨도 보면 좀 어설퍼 보이긴 해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바르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기자, 참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벨기에 공주인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겁니까? 예, 뭐 벨기에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왕실에서 왕위 계승 1위인 사람은 1년 동안 육사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 그게 전통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뭐 군을 통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사령관의 지위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군을 알아야 된다, 이런 왕실의 전통에 따라서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4주간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물론 뭐 내무생활을 뭐 똑같이 하고 뭐 이런 거 자체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로 뭐 아무런 특혜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유럽에는 굉장히 왕실이라든지 귀족이라는 게 이런 게 아직까지 존재를 하죠. 전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역시 왕실이나 귀족들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아마 왕실도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화면을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